안녕하세요. 문화가 아닌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작년 한 해 다양하고 굵직한 전시들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청주시립미술관. 기다리던 2019년 첫 기획 전시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청주 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두 개의 전시회가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청주시립미술관이 마련한 2019년 새로운 봄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자신만의 신념으로 미술에 일생을 바친 두 명의 화가, 그리고 충북 미술의 현재를 알려줄 개성 있는 중견 작가들이 선보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두 개의 색, 두 개의 전시, 지금 만나보시죠. 청주시 사직동, 포근한 봄 기운이 내려앉은 청주시립미술관을 찾았습니다. 같은 날 개막한 두 전시, 그림 그리기 좋은 날과 포름이 시민들에게 동시에 첫선을 보였는데요. 지난 21일 열린 오프닝 행사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2019년도 첫 기획 전시를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 안고 온 것 같습니다. 예, 2019년도 첫 기획전으로 두 개의 전시를 동시에 오픈합니다. 김형식, 왕철수 선생님, 작고 작가 두 분의 작품을 회고하는 그림 그리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 전시와 청주 지역의 중견 작가들 네 분의 전시를 연이어서 개인전 형식으로 보여드리는 포럼이라고 하는 전시를 지금 개막하고 있습니다. 멋진 재즈 선율로 시작된 행사. 올해 첫 전시인 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장님께 이번 전시의 의미 한번 들어볼까요? 청주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죠. 네, 대형 미술관이 하지 못하는 평가가 이렇게 소홀히 됐거나 평가에서 약간 이렇게 소외됐던 그런 분으로서 중요한 작가들은 기억해야 될 만한 작가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드리는 그런 기획 취지가 있죠. 그중에 이제 일환으로서 이 젊은 작가와 이제 돌아가신 두 분의 작가를 모시게 됐습니다. 숨겨졌던 화가들의 전시 작품들, 이제부터 하나씩 관람해 볼까요? 먼저 3층으로 올라가면 고 김영식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김영식 작가님의 학창 시절에서부터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김영식 선생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화가라고 명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술대학을 나와서 보통의 경로로 데뷔하고 미술활동을 하셨던 분은 아니십니다. 독립운동가 가정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과 할아버님이 애국훈장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이제 중퇴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랬지만 그 사회주의에 어떤 동참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셨고요. 해방 직후 월북의 길을 선택한 김영식 작가. 한국 전쟁 중 포로로 수감되었다가 20년이 흘러서야 고향인 괴산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출옥을 하셔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99년도 그 다음에 전시를 이제 두 번에 이어서 하셨는데 하셨던 즈음에는 빨치산화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다녔는데 사실은 빨치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젊었을 때 20대에 잠깐 하셨던 그런 것이고 종전 이후에 계속 수감 생활을 하시다가 옥고를 치르고 20년 만에 나오셨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김형식 작가는 자신의 인생을 그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괴산의 풍경과 함께 자신의 자화상을 주로 그렸다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그런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남겼고 그분의 옆에 구멍이 이렇게 뚫린 그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고목나무를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구국진 역사와 자신의 인생의 아픔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같은 것들을 담고자 했었던 노력 그리고 감성들이 작품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 속에 굴곡졌던 김형식 작가의 삶. 그래서인지 그의 풍경화들에서는 기존의 풍경화와는 다른 독특한 작가의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아름다우면서도 쓸쓸하고 고독한 기분이 들어요. 네, 눈 덮인 하얀 설산에 잘 보이진 않지만 개인이 혼자 오롯이 자연을 맞대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김영식 작가가 이제 그 어떤 대열에서 낙오가 되어서 혼자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떠보니 하얗게 설산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눈이 와서. 그래서 너무도 아름답고 막막하기도 한 이 대자연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미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버리고 있는 한 사람의 개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방과 분단, 극심한 이념의 대립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했던 김형식 작가. 붓을 들고 나서부터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지난 인생이 담긴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고향에서 홀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지난 2016년, 끝내 고독한 무명 작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라서 이렇게 작품들을 수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김영식 선생님은 화가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활동을 한 이력은 굉장히 짧으신데 거기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후원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특별히 한 분의 도움을 크게 저희가 받기도 했고요.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되었지만 그 폐가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유가족의 허락을 받고 저희가 남아있는 작품들, 그리고 자료들, 사진 자료들, 뭐 일기장 이런 부분들을 입수해서 전시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생전에 열렸던 단 두 번의 개인전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무명 작가. 시대의 아픔과 개인의 현실을 화폭에 담아낸 고 김영식 작가를 2019년 오늘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충북의 기록 화가로도 잘 알려진 왕철수 작가의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풍경화를, 특히 충북의 특수한 어떤 전경의 풍경화를 아주 많이 남기신 작가십니다. 근데 이분도 전업 화가로 활동을 하셨다기보다는 평생 동안 보직을 받지 않은 편교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주말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풍경을 그려오셨던 분들인데요. 증평에서 태어나 고향을 그리는 일이 인생의 즐거움이었다는 왕철수 작가. 그의 작품에서는 충북의 다양한 풍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풍경이 절경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전경들에 아주 크게 애정을 가지고 거긴 돌멩이 하나 혹은 그곳을 지나가는 낚시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사생하셨던 분으로 저희가 주목을 했습니다. 왕철수 작가는 주말마다 캔버스를 들고 충북의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익숙한 풍경들이 많죠. 정겨운 모습인데요. 1990년도의 무심천의 모습인가 봅니다.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굉장히 반가운데요. 벚꽃이며 개나리며 정말 정답네요. 작가는 우리에게 친근한 장소들은 물론 사라져가는 충북의 자연 풍경들도 즐겨 그렸는데요. 작품 하나하나에서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맑아지고요. 예쁘고 또 꼼꼼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제가 봤을 땐 정말 명화 같고 많이 알려졌을 것 같은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좀 의아해요. 왕철수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사실은 많이 있지만 사실 현대미술계에서는 풍경화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기가 조금 어려운 장르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미술은 이것도 과연 미술인가 하는 어떤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미술이 진행되어 왔는데 왕철수 선생님은 여전히 인간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동,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보기가 좋은 풍경이지만 미술계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지는 못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풍경화가 왕철수 작가. 세월이 흐르고 풍경은 변했지만 고향에 대한 따뜻한 시선은 그림 속에 아름답게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충북 미술의 숨겨진 역사를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충북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가볼까요? 1층에는 중견 작가 4인의 릴레이 전시, 포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웬 종이컵들이 가득한데요. 포룸의 첫 번째 전시, 성정은 작가가 선보이는 일회용의 하루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종이컵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 몇 네. 장이죠? 이게 거의 한 3,800장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4,000장에 가까운 이 종이컵들을 다 사용하신 거네요? 네. 2008년부터 제가 직접 사용했던 종이컵들은 전부 수집을 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전부 촬영한 네, 사진입니다. 오,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모아오셨다는 네네. 건데 네.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작품인가 궁금해요. 처음에는 그 컵이라는 그냥 용기 자체가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는 거에서 더 매력적인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 종이컵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대사회의 소비 문화를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소재로 생각이 되었어요.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저한테 주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내용 아니면 재료나 물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소비에 대해 탐구해온 성정원 작가. 수천 개의 일회용 컵에 담긴 욕망과 가치, 자본의 논리 등 현대 문명의 단면을 꼬집고 있습니다. 네 명의 작가분들, 그러니까 40, 50대의 중견 지역 기반 작가분들의 개인전을 연달아서 하는 릴레이 전시입니다.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고요. 원로 작가는 원로 작가들대로 굉장히 대우를 받고 조명을 받지만 40, 50대의 작가님들은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큰 기회라고 하는 것을 미술에서 갖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작품을 이제 크게 조명을 함으로 로서 말하자면 지역의 미술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고요. 넓은 전시 공간을 활용한 중견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 첫 선을 보이는 성정원 작가의 전시에서는 보통의 미술관에선 보기 힘든 재미있는 경험도 해볼 수 있다는데요. 여기 보니까 종이컵도 이렇게 쌓여 있고 이거는 자세히 보니까 종이컵인 줄 알았는데 컵이고요. 네. 다 뭐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든 조자기 컵이고요. 아. 이쪽에는 관람객들께서 이 전시장 안에서 차를 마시면서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사인을 해서 저렇게 미술 작품 드로잉으로 남길 수 있게 이쪽에 퍼포먼스 같은 상황이긴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제가 일회용에 대해서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마련한 네, 자리입니다. 아니 근데 대표적으로 음식물 네. 반입 금지 구역이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커피 마셔도 되나요? 네, 저희 제 전시 공간에서는 마시셔도 돼요. 충분히. 그림과 인생을 함께했지만 미처 알려지지 못한 보석 같은 화가들과 기회가 모자랐던 충북의 중견 작가들을 재발견할 수 있는 청주시립미술관의 2019년 첫 전시. 따뜻한 봄을 맞아 가볍게 발걸음 해보시면 어떨까요?